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충돌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자동차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이빙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이빙하는 장면도 물에 사람이 충돌하는 과정입니다. 게임 어쌔신 크리드 속에서도 충돌 모습이 매 시리즈마다 등장합니다. 플레이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주변을 살펴보며 중간 저장을 하고 빠른 이동 포인트를 해제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닥으로 추락해 다시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착지를 하는 걸까요? 물론 게임이라서 그런 점도 있지만 실제로 높은 곳에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는 경우에 멀쩡한 경우를 보면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본능적으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충돌하는 곳이 딱딱한 재질이라면 부딪힐 때 아프겠구나, 쿠션 역할을 해줄 푹신푹신한 재질이라면 그래도 덜 아프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물체가 충돌할 때는 이미 그 에너지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0m보다는 20m에서 떨어질 때의 에너지 양이 더 큰 것이고 60km로 부딪히는 것보단 120km로 부딪힐 때의 에너지 양이 더 큰 것입니다. 이런 에너지를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충돌하는 물체의 에너지 양, 즉 충격량이 정해졌다면 이 에너지는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충격력이라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충돌 시간입니다. 식으로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체라면 이 충격력의 크기에 따라 작게는 찌그러지기도 할 것이고 물체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큰 힘을 받게 된다면 부서져 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물체의 충돌 에너지는 속도, 높이, 무게 등 처음 환경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이 양을 10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충격력, 즉 물체가 받는 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충돌 시간을 늘려주면 됩니다. 충돌 시간이 1초라면 충격력이 100이어야 수식이 성립이 되지만 충돌 시간이 2초라면 50, 4초라면 25로 식이 성립이 됩니다. 즉 우리는 물체가 충돌을 할 때 그 에너지는 정해져 있고 충돌 시간이 늘어난다면 물체가 받는 충격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게임 속으로 들어가 확인을 해보면 주인공이 떨어지는 곳에는 항상 푹신푹신한 지푸라기, 물 등이 존재하고 이것들이 충돌 시간을 늘려주어 플레이어는 안전하게 착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돌 시간과 충격력의 관계는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에어백도 이 원리를 활용한 아이디어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충돌을 할 때는 사람이 머리를 핸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충격력이 커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힘을 받게 되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충돌 시간을 늘려주어야 하고 이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게 바로 에어백입니다. 짧은 순간 동안 핸들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공기가 들어있는 에어백이 찌그러지면서 충돌이 처음 시작된 이후부터 끝날 때까지 시간을 길게 늘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동차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찌그러져야 안전하다. 이 역시도 충돌 시간과 충격력 관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충돌 시에 차량부터 찌그러지면서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늘려주게 되는 것이고 그 덕분에 운전자는 충격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방탄조끼 역시 이 원리를 이용한 사례입니다. 총알과 피부의 충돌 과정에서 촘촘한 그물 재질로 이루어진 조끼는 총알이 뚫고 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총알이 피부까지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낙하산도 착지 시간을 길게 벌어져 착용자가 적은 충격으로 땅에 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충격력 관계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해봅시다. 무거운 물건을 받을 때도 물건과 나의 충돌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내 몸쪽 방향으로 팔을 빼주면서 받게 되면 물건과 충돌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팔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줄여 팔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이라 어렵겠지만 혼날 때 손바닥을 맞는 경우도 맞는 순간부터 손바닥을 아래로 내려주면서 충돌 시간을 벌어주면 덜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법, 충돌 시간을 늘리면 충격력을 줄일 수는 있지만 충돌 시간이 늘어남으로 약하게 오래 아프게 되니 적절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어쌔신 크리드를 통해서 알아본 충격력과 충돌 시간에 대한 관계, 푹신푹신해서 덜 아프겠다 라고 이해하기보단 앞으로는 충돌 시간을 늘려줘서 충격력을 줄이는 것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충격력과 충돌 시간에 대한 지식을 더한 똑소리 나는 게이머가 되시길 바라고 게임의 재미도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게임 더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